우와! 우와! 우와, 나 깜짝, 우와! 여러분, 우리 토린 여러분은 꿀타레를 아시나요? 오늘은요, 저희가 꿀타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니, 그 꿀타레 만들 줄 알아. 네. 그 꿀타레 엄청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몰라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맥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엄마, 이걸 좀 더 녹이면 돼, 전자레인지. 맞아요.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녹여서 이제 다린이 말대로 도넛처럼 해서 또 팔자로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또 제가 그냥 쉽게만 하겠어요. 설탕으로 녹여서 하는 꿀타레와 그리고 마이쮸 꿀타레 대결입니다. 가위바위보! 진사랑 엄마 팀 이기서 아빠께. 다니 진사람이 엄마 졌잖아요. 팀. 저 진사람 내 팀이에요. 제가 졌잖아요, 팀이. 괜찮아. 이겼구나. 괜찮으세요? 다리나. 응? 너 왜 갑자기 또 표정이 어두워? 마이쮸 하고 싶은 사람. 나. 아, 그럼 이긴 사람이 마이쮸 합시다. 우리 설탕인가요? 네, 설탕 녹여서 하십시오. 설탕이 더 힘들어. 마이쮸가 더 쉬워. 어떤 게 더 쉬운가요? 마이쮸가 더 쉬워. 마이쮸가 더 쉬워? 하세요. 그거 왜 졌어? 제 다리! 어? 어떻게 돼? 자, 일단 설탕팀. 네. 자, 계란기에다가 220. 220이요? 네, 220을 맞추세요. 설탕 220. 뭐 에러 났어요? 네? 에러 났어요. 그거 에러예요? 계속 났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감으로. 어떻게 돼? 원래 레시피는요, 설탕 220g에 네. 물 150g, 물엿 35g이에요. 우리 그걸로 합시다. 비율로 합시다. 자. 설탕 이만큼 하고 그러면 물은 150이요. 물엿은 35g인데 35? 이게 조금인가 봐. 그래요? 아니 왠지 모르게 이 물엿이 아, 이 물엿이 중요할 것 같아. 이게 물엿이 중요할 것 같아. 물엿이 저기요? 왜? 이러다가 성공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네, 식초는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그냥 넣어주세요. 넣고요. 네, 그냥 끓이면 돼요. 젓지 말고. 네. 탕후루 만들 때랑 비슷해요. 젓지 말고 끓이래요. 결정. 젓지 말고 끓이래요? 네. 설탕 결정이 생긴대요. 자, 저렇게 이제 설탕이 네. 한 15분 정도 끓으면 갈색이 된대요. 그동안 그... 저희는 네. 마이쮸를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마이쮸는요. 다리나 마이쮸를 까주세요. 까서 여기다 넣어주세요. 몇 개? 다. 다? 네. 다리나, 응. 생각해보니까 토깽씨가 응. 벌칙을 안 정한 것 같아. 그거를 핑계로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응. 우리도 같이 먹자. 알았지? 응. 분명히 벌칙 안 정했어. 가자. 자, 다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30초만 데우면 돼요. 그럼 이게 녹거든요. 네. 일단 30초만 돌려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저희 이제 저거 돌아가면 어우, 식초 냄새. 네. 이거를 부어줄 이거 굳혀야 되거든요. 종이컵 안에다가 식용유를 골고루 발라줘야 돼요. 종이컵 그래야, 안에다가? 그래야 얘를 부었을 때 달라붙지 않고 잘 굳어요, 냉장고 네. 안에서. 아, 식용유를 부어서 발라줘. 다리가 발라주세요, 그러면. 위에까지 다 닿게 발라줘. 자, 그 사이 저희는 마이쮸가 녹았습니다. 오. 감자전분, 꿀타레 만들 감자전분 이렇게. 왜 감자전분 왜 하는지 아시죠? 알죠. 네, 달라붙지 말라고. 네. 네. 이게 너무 돌렸다. 너무 돌리면 이렇게 그릇에 붙는다고 했는데. 나린이 것 좀 잘 됐나 봐요. 오. 자, 이렇게 뭉쳐요. 네. 뭉치고서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래요. 이렇게 해서 점점 늘려요. 네. 이게 굵기를 좀 균일하게 나리나. 오, 나리가 색깔 예쁘다. 오, 어떻게 된 게 나리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팔자로. 네, 팔자로. 팔자로. 네. 하고 다시 이렇게 겹쳐요.
네. 뭔지 아시죠? 네. 뭔 말인지 알죠? 또 늘리고 또 팔자로 만들고 맞아요 맞아요 또 늘리고 팔자로 만들고 맞아요 또 늘리고 팔자로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가늘다란 꿀타래가 되는 거예요. 오 나린이 봐. 오늘 토리님 잘 깎고 있나요? 근데 이거 힘주는 잘해야 돼? 네 잘해야 돼요. 잘 깎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되는 건가요? 갈색 해야 돼요. 갈색이요? 네. 젖지도 않고 우와! 우와! 우와 나 깜짝 우와! 오, 잘 늘어난다 많이 떨려 좀 하세요 좀 저기요 저는 안 끊어지게 예쁘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바닥과 우와 이건 뭔가요? 이 꿀타래는요 견과류를 안에 넣어서 돌돌 말더라고요 그래서 아 더 말아서 같이 먹는다고요? 아 모르셨어요? 뭐 먹어봤어야지 이제 저도 몰랐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근데 어떻게 떼서 어떻게 말아야 되는 거지? 그거 가위로 싹 아 가위로 자르는 거야? 역시 잘라보세요 자 네. 여기를 예 이렇게 자르나? 잘라서 예 견과류를 넣고요 잠깐만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예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 그래요? 자 한번 줘보세요 이제 네? 자 줘보세요 먹는다고요? 다... 줘보세요 자, 줘보세요. 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도 같이 먹자. 먹어봐. 진짜 주는데? 먹어봐. 진짜요? 네. 먹어봐.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요? 나. 진짜요? 아, 왜 못 믿어? 달리는 미니 사이즈로 만들어줄게. 녹아. 사람의 맛이죠. 녹아. 녹아? 녹아? 아, 난 땅콩 안 넣을 거야. 안 넣어? 그래. 뭐 개인 취향이니까. 녹아, 녹아. 아. 어때? 녹기 고마워 어때요? 녹죠? 맛있어 우리 거는 좀 우리 장인님은 어떠십니까? 맛있어 걸작으로 됐어 걸작 자 드디어 우리 그냥 부어요? 그냥 부어요? 네 단위팀도 드디어 그냥 부어요? 부으세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냉동실 예? 냉장실에 원래 넣었는데 예. 냉동실에 하면 예. 빨리 굳는데요 대신에 네, 중간중간 확인 잘 해주래요 많이 굳으면 안 되니까 많이 굳으면 안 된다고요? 네, 중간중간 확인을 네. 잘 해주면서 여기서 굳히도록 할게요 오 되게 뜨거워 알겠습니다. 멋지게 되게 뜨거워 근데 아까 전에 저희 네. 달인이랑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뭐요? 토끼 씨가 네. 벌칙을 안 정했다고 아니 벌칙 없어요 벌칙 없어요? 토린이 여러분이 댓글로 달아주시는 거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됐습니까? 자 여러분 냉동실에서 잘 굳은 이거 보세요 우와 쫀득쫀득 감으로 했는데도 이 정도야 와 일단 손에 검사를 붙이시고요 아빠 모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맛이 죄송한데 같은 편 아닌가요? 같은 편 아니에요? 손에 붙여줘 일단 붙여주고요 감이 제가 아 너무 좋은 거예요 오오오오 이게 뭐야? 자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오 뜨거워 이거 좀 아니 밑에는 딱딱해서 좀 섞어야 돼요 손님 잠깐만 있어봐요 뜨겁죠 뜨겁죠 잠깐만요 오 되게 잘 됐어요 자 달인이랑 나림이 달 네 토니님이랑 반식했고요 자 도넛 뭐야 이거 완전 엿인데요 네? 와 엿이에요 엿 죄송한데 이게 네. 따뜻한데 차츰차츰 식으면서 애가 딱딱하게 굳어요 아니 왠지 모르게 이 물엿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이 물엿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이거 안 달라붙어 어떡해? 그러니까 떼면 안 돼요 넌 이미 실패 각이에요 엄마 자. 오! 그렇게 하면 안 된...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토니님 손에 달려있네요 다니킴 운명은 오 힘든가 봐 오 오 토니님 예 줄다리기 하세요? 예 줄다리기 하고 있어요 줄다리기 어떻게 하셨지? 오른손 왼손 줄다리기 지금 자 보세요 지금 몇 갑이나 됐는지는 네. 셀 수는 없지만 더 늘려도 늘어나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요 딱딱 끊어져요 그냥 부러져요 꿀타래는 녹아야 되는 건데 음?
과자인데? 근데 맛있다. 죄송한데 저희 팀이 이겼어요. 왜요? 저희 팀이 이겼어요. 포탈에 만드는 건데 뭘 이겨 이기든. 아니 모든 음식은 맛이 중요해. 맛이 우리 거 맛있었어요. 왜 그래요? 되게 맛있었어요. ASMR 한번 들어갑니다. 어우 이빨 아파. 안 아파요. 이빨 아프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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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토끼님의 오 맛있네. 자 토린 여러분, 다니팀과 나토팀 중에 어느 팀을 결정하실 건가요? 맞죠, 지금 맞죠. 바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너무너무 저희는 재밌었습니다. 토린 여러분도 재밌는 하루 보내세요. 내일도 놀자. 안녕.